황산한 여행균 이만석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구르트에 대해서 문의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뭐 평균 한 10통 정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구르트 어디 사는지 그 사는데 하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사는 곳을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찾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동영상들을 또 묶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탁 이렇게 눌리면 이제 요구르트 기계 어디 사는지 만드는 방법 어떤 비율로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이제 다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가 예상 못한 이제 질문을 어제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 때는 이제 요구르트 제조기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열이에요. 일정한 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만들 때는 이제 요는 통, 요게 이제 2리터짜리입니다. 여기 1리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통에다가 유인균을 이제 넣죠. 이제 유인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유, 이제 일반 우유를 여기다 붓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거, 뭐 유기농 우유니, 그 다음에 뭐 저지방 우유니, 뭐 이렇게 좀 비싼 우유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한 우유 두 개 사면 한 개 깨야주는 우유 그거 넣고 유인균 요걸 1리터에 요 스푼으로 두 스푼을 넣는 거죠. 그리고 2리터 같으면 요 스푼으로 네 스푼을 넣습니다. 네 스푼을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의 당,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설탕도 되고 그 다음에 꿀 같은 것도 되고 올리고당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은 미생물의 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이제 소금은 좀 좋은 소금이 있으면 넣고 좋은 소금 없으면 넣지 마세요. 그 소금은 요 스푼으로 넣습니다. 그 당은 1리터 여러분들 그냥 이제 내가 좀 단 거 좋아한다 그러면 1리터에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네, 단 거 싫어. 아, 단 거 좋아한다 그러면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 나 단 거 싫어하면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리터 같으면 당연히 단 거 좋아하면 4스푼, 단 거 싫어하면 2스푼 정도만 여러분들 넣어주면 되죠. 왜 그 당은 미생물들, 요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미생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파는 요구르트를 넣는데 이거는 80대 20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 2리터 같으면 몇 병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게 잘 되는 건지 이 황산한 유인균이 잘 되는 건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유인균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면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그걸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제 입에는 맛있다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걸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줌을 당기면 되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당겼습니다. 자, 보통 만들면 이제 정상적으로 요구르트를 만들면 이제 요런 정도가 납니다. 요렇게 요 정도 여러분들 감 아시겠죠? 요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렁물렁하다, 이제 무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렁물렁한 이제 요런 정도인데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요. 그러니까 작은 통 요렇게 작은 통에 이제 한 서너 개를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조금 더 찐득찐득해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건데 이렇게 이제 좀 찐득찐득해집니다. 근데 금방 만들었을 때는 이제 요 위에 물처럼 그런 게 줄줄줄줄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제 차가워지면 찐득찐득 이렇게 요 정도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막 먹고 싶네요.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단맛이 되게 강한데 이건 담백하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시간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발효를 약간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새콤한 맛, 이제 시큼은 아니고 새콤한 맛 이런 게 이제 좀 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 시간을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금방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막 밀가루 그 반죽처럼 이렇게 되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요 밑에 넣은 거는 요렇게 찐득찐득해진다는 거. 이제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어. 예.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거를 그르는 거예요. 그른다는 거는 이제 요 안에 망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찐득 이제 물렁물렁한 걸 이제 망에다가 이제 부어 가지고 밑에 이제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 물이 이제 유청이라고 그럽니다. 노란 물이 나오고 위에는 이제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더 진하게 굳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청을 뺀 거죠. 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해도 안 떨어지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치즈죠. 짜서 더 굳혀 버리면 이제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구르트에서 여러분들이 수분을 빼 버리면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냉장고에 이제 그 저기 3만 원짜리 그 기계를 사면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이제 그것도 주고 수분 빼는 기계를 줍니다. 이제 요 아 기계가 이거 이제 망 요는 통하고 안에 망테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요 요구르트 만드는 걸 딱 부어 놓으면 밑에 물은 빠지고 이제 위에 거는 이렇게 떠요. 뜨는데 이제 그게 만들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뻑뻑하고 진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뭐 한 다섯 스푼 먹는 것보다는 요거 한 스푼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또 먹고 싶습니다. 예. 형 개인적으로 이제 진한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먹기가 좋아요.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는 이게 한 통 다 먹어버리거든요. 먹을 때 다 먹고 아침에 먹고 나면 점심 되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가지고 팍 그냥 싸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 저녁에 이제 뭐 술을 좀 많이 먹거나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요거 한 통 딱 먹고 나면 정신 먹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가서 똥에 팍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요구르트 가지고 도대체 뭐 뭐가 좋은데 제가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런 거는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이제 우유 평범 우유가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 요구르트가 이제 뭐 이렇게 똥 잘 넣고 속 편하게 하고 뭐 그거 아니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우유 가지고 이 황산한 유인균만 넣으면 넣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맛있는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먹으면 속 편하고 똥 잘 넣으면 뭐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뭐 아니 그럼 속 편하고 잠 잘 자고 뭐 밥 잘 먹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뭐 어제 저녁에도 뭐 무슨 협착청인가? 뭐 거기에 요구르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의사한테 물어봅시오. 의사가 그런 거 말 안 해준다 그러는데 뭐 말 안 해주면 그냥 안 좋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그래서 병하고 관련된 거는 저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효를 어떻게 하는 건가, 미생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이런 거는 저한테 얼마든지 여러분들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요구르트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안에 진짜 유산균이 있느냐, 유인균이 있느냐, 미생물들이 있느냐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제가 다음번에 동영상을 아예 찍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억수로 접은 현미경이 있거든요.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이 아니고 위상차 현미경이 아니고 좀 비쌉니다. 그 현미경으로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녹화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다음번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균들이 살아있는지 또 많은지 적은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현미경 안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해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촬영하다가 이거 다 먹겠습니다. 이거 놔두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유 먹으면 소화 잘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요 황산한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가 물렁물렁하니까 그 물을 긁어내면 이제 위에는 좀 찐득찐득하게 나와요. 그게 치즈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유청, 그게 유산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촬영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거 해가지고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우유를 먹지 말고 발효를 해서 좋은 황산한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으면 내 장내 이제 맛도 좋고 그리고 내 장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똥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자고 또 밥도 잘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진다. 이제 이는 이제 치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병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관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으면 뭐 정말 저 막 어떨 땐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발효하는 거 미생물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면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시겠죠? 뭉클뭉클한 것도 잘된 거고 그리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좀 더 뻑뻑해지고 수분 빼버리면 억수로 진해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